디지털 배움터 기초. 나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자, 여러분, 화면에 사과 보이시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사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종이에 관련 내용을 적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컴퓨터뿐 아니라 DVD나 스마트폰 등을 연결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자칠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에서 만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전자펜으로 메모나 강조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사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전달하실 건가요? 빔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이 효과적인 건 알겠는데 막상 선택을 하자니까 좀 망설여지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도구 활용법, 오늘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도구와 파워포인트 테마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도구. 시각장치인 모니터와 텔레비전은 대부분 가로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기에 익숙한 영화관의 스크린에서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가로로 넓은 형태의 스크린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도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기에 가로 형태의 편집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처음 등장할 때 당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 의해서 이력서나 포스터 등을 만드는 문서 편집기로서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단연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OHP에 인쇄할 문서 편집기를 구상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가 된 것은 파워포인트의 첫 버전이 배포된 후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파워포인트는 가로로 넓은 형태의 슬라이드에 텍스트나 도형을 추가하면서 시청자를 설득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편집기입니다. 텍스트 편집을 위한 글상자, 슬라이드 편집, 슬라이드 쇼와 함께 강력한 그래픽 편집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노트는 애플이 개발한 프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키노트는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맥월드 컨퍼런스앤 엑스포 기조연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키노트는 기조연설이라는 뜻이므로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에도 바로 이 키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키노트는 제공되는 템플릿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며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맥이나 아이폰, 아이패드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비디오를 슬라이드 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레지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도구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레지라는 단어는
헝가리어로 프레젠테이션의 축약어입니다. 프레젠은 기존의 슬라이드 기반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대체하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제공합니다. 하나의 슬라이드 내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슬라이드의 위치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프레즈라는 이름도 프레젠테이션 앞단어 프레와 슬라이드 이동에 많이 쓰이는 기능인 줌인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려면 마우스로 왼쪽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검색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라고 영어로 치시면 여기에 파워포인트 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PO까지만 적어도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적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돼서 마우스로 톡 선택해 주시면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홈 탭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작업할 수 있는 빈 슬라이드 작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의 전체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즉 상단에 있는 이 색상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바로 문서의 이름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찾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요. 창을 조절할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여기 무슨 창 조절 보이시죠? 이게 크기를 작게 했다가 그리고 크게 했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뭘까요? 이 메뉴들은 바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들을 담아둔 곳입니다. 삽입, 그리기, 디자인 등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이 공간은 뭔가요? 그러면은 왼쪽은 축소판 그림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슬라이드를 축소판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하단 보이시죠? 이 하단은 슬라이드의 번호와 언어, 그리고 메모, 디스플레이 설정, 그리고 각종 슬라이드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 슬라이드 모드와 여러 슬라이드, 그리고 읽기용 보기,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슬라이드 쇼까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퍼센트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축소 마우스로 눌러보시면은 슬라이드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테마 활용하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테마란 글꼴, 색, 시각적 효과 등이 디자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디자인하여 필요한 문서를 제작하여도 되지만 기존에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면 필요한 문서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테마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여시고요. 홈, 여기에 있는 이 새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추가 테마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추가 테마를 눌러서 어떤 서식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서식 파일 및 테마 검색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테마 이름을 적어주실 건데요. 저는 명언이라고 하는 테마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기본 테마 중에 명언 테마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특정 인물이 언급한 유명한 명언들을 표시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명언 같은 것들을 쳐서 테마를 적용하시면은 명사들의 명언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명언을 선택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명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명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여기 색상도 나름대로 설정해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이미지 누르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적용한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입력을 해볼 거냐면요. 명언에 관련된 거니까 가슴을 울리는 명언 모음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슬라이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축소판을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를 새롭게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제목에 유명인의 이름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삽입 그리고 이미지 그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그림을 삽입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온라인 그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서 제가 스티브 잡스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선택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스티브 잡스 이미지가 들어간 이런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누르시면 이 세 개의 옵션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이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여긴 이 디바이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톡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포토스톡과 같은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여기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톡 이미지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최신 버전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림과 저작권 정보가 같이 삽입이 됐다면요. 이미지를 딱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여기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 제일 첫 번째 있는 이것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콕 하고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누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가 입력이 됐다면 여기에 명언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텍스트를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글꼴의 크기를 마우스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조절해 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확대하고 축소해서 글꼴 크기를 다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색상도 바꿔줄 수 있는데 색상은 일단 바꾸지 않고 아무 옵션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테마를 활용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티브 잡스의 명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멀티미디어로 표현하기. 발표나 회의, 교육자료에 텍스트나 도형, 그림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기가 쉽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영상 활용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내 PC에 저장된 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있는 영상까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상단 메뉴 삽입 탭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에 비디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실 수 있게 됩니다.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장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영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재생 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시가 아닌 자동 실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동 실행을 선택해 주시는 이 탭을 보시면은 마우스 클릭시, 자동 실행, 클릭할 때 이 세 가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각각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첫 번째 마우스 클릭시는 슬라이드쇼에서 슬라이드 아무 곳을 클릭하면 재생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 실행은 클릭하지 않아도 슬라이드쇼가 실행이 됐을 때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릭할 때는 동영상을 직접 마우스로 클릭할 때만 재생이 된다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 슬라이드쇼 그리고 처음부터 또는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쇼 아니면 F5를 누르셔도 됩니다. 슬라이드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영상을 파워포인트 자체 내에 바로 삽입을 할 수도 있는데 삽입을 하게 되면 영상의 용량만큼 PPT 파일도 커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연결하는 형태로도 삽입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삽입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 비디오 이 장치를 다시 눌러볼 거고요. 영상을 선택했을 때 바로 삽입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파일에 연결을 해주시기만 하면 PPT 용량이 커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외부 동영상을 파워포인트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상의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는데요. 이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 주소창에 있는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새 프레젠테이션 상태에서 삽입 그리고 미디어 탭에서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디오의 주소를 입력하는 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Ctrl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주소를 붙여넣기가 되었고요. 여기에 미리 보기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온라인 비디오가 삽입이 되면 원하는 크기만큼 사이즈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봤을 때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마우스로 재생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다시 화질이 선명하게 나올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결된 링크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재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유튜브 영상을 꼭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인터넷 연결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에 슬라이드 쇼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마우스로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파워포인트, 키노트, 프레지 등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텍스트나 도형을 추가하는 파워포인트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애플사의 키노트는 템플릿의 품질과 애니메이션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레지는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제공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새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조절,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둔 메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축소판 슬라이드, 작업 공간,
그리고 슬라이드 모드 및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하거나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테마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 꾸밀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삽입 항목에서 미디어를 클릭하여 비디오를 삽입합니다. 영상 삽입 후 오른쪽 상단의 재생 탭에서 영상 실행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시를 선택하면 슬라이드쇼에서 슬라이드 아무곳을 클릭하면 재생되며 자동 실행 시에는 클릭하지 않아도 슬라이드쇼가 실행됐을 때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그리고 클릭할 때를 선택하면 동영상을 직접 마우스로 클릭할 때만 재생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담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좋은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바로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